kiss for you. Question. 송띠 랑입니다. 송땀 롤러뽕따이 사와디캅. 태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. 아, 자 송띠 랑님, 지력 찍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무기가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인데 있죠. 제가 아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쓰신 사두 지팡이, 두 번째로 뭐 욕수의 지팡이, 스킬은 똑같아요. 사두나 욕수나. 세 번째로 그 야마 지팡이, 야마 지팡이 있을 거고,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? 지력 올리면 데미지 올라가는 거 이제 없나? 그 세 개 말고 또 있어? 아 욕수랑 사두랑 다르나? 아 욕수랑 야마랑 똑같고 저주받은 지팡이랑 사두 지팡이랑 똑같나? 아 그렇지, 흑사 흑사 흑사. 그 사비트리가 쓰는 스킬 쓰는 그 무기 흑사. 아 욕수 빼고 다 똑같아? 아하, 제가 착각했대요. 사실 근데 지력 찍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무기를 제가 그다지 쓰고 싶지를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. 아 그렇죠, 뇌전의 구슬이랑 얼음 구슬, 즉 사비, 아니 저기 라시아 스킬입니다. 라시아, 아니죠? 아, 라시아 스킬이 아니고 라시아가 쓸 수 있는, 라시아 랩업할 때 쓰는 막 이 위에서 막 인공위성 같은 거 떨어진 스킬이 있어. 그 스킬 이름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별로 안 쓰고 싶어. 사실 별로 안 좋아서. 인공위성 떨어지는 거 또 있나요? 야 지력 찍으면 데미지 올라가는 무기가 생각보다 많구나. 땡길님 안녕하세요. 어제 오늘 녹방밖에 못 봐서 밤에 적잖이 심심했어요. 아이 순수멜론이 반갑습니다. 일부러 좀 쉬었습니다. 지금 대규모 패치 준비 때문에. 근데 뭔 놈의 부금이 저기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. 이거 샤워링의 후원 부금이거든.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. 뭐죠? 모시중원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. 이제 질문 7번으로 넘어갑시다.